여름 바닷가에서 경험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구성해 봄으로써 바다 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적 표현력을 기르는 조형놀이입니다. 너희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겠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상어를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과연 그럴까? 자, 정비라. 좋아. 이거 놔. 아, 이거 놔. 그럼 이번엔 문어 먹을. 안다. 우와. 오, 앞이 안 보여. 아이고, 고고고고고고고고. 물고기 친구들아, 모두 모여라. 아이고, 간지러워. 아, 그만. 어, 잘못했어.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오, 그래? 그럼 우리도 직접 만나면 되지. 어, 어떡해요? 우리가 직접 멋진 바다를 만드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도 커다란 비닐을 준비해 주세요. 바로 이렇게. 우리 바다 만들어요. 그래, 그럼 우리 이 비닐로 멋진 바다 만들어 볼까? 네. 이제 그럼 바다에 사는 친구들 불러볼까? 네, 엄마. 바다 친구들 모여라. 모여라. 친구들 모두 커다란 비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바다 꾸미기 더 잘할 수 있게 먼저 손가락 체조부터 해봐요. 모두 준비! 반짝 예쁜 손 태양 노래 쳐봐요 빈동
그럼 여기 이 비닐을 바다라고 생각하고 이 바다를 물고기, 문어, 꽃게로 멋지게 꾸며봐요. 어? 물고기, 문어, 꽃게가 어디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면 되지. 자, 먼저 짜잔형이 하는 걸 잘 봐요. 네. 여기 손바닥에 물감을 자, 이렇게 찍은 다음 여기에 짠! 자, 여기에 눈을 붙이면 자, 여기에 꽃게 말고 물고기나 문어도 손에 물감을 묻혀서 만들 수가 있어. 우와! 네. 다른 것도 얼른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 다 같이 바다 꾸미기 해봐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모두 손에 물감을 꾸욱!